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충남도내 학부모들이 보육료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예산 편성을 둘러싼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의회가 자의적으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제의를 요구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과 도의회의 대립으로 인한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예산을 정상 편성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입장을 좀 서로 확인하고 실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원만하게 풀어가겠다. 도의회가 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아직 강경한 입장으로 앞으로 충남교육청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잦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한편 올해 충남교육청은 암기식 수업에서 원리와 과정을 이해하는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창의력을 높이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정답을 단지 외워 쓰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르치고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충남형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대입 정보 제공을 위해 입시와 진로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TJB 조상환입니다.